머선 119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이슈 중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통신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신주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예, 통신주가 지금 이제 투자가 좀 주는 대신에 이제 5G로 전환이 되면서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는 정부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성장의 어떤 그림을 그렸던 그 섹터들에서 장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좀 더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통신주 쪽이 다시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통신주 하면은 5G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통신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젠 좀 괜찮을까? 5G 쪽 봐도 되나? 막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죠. 우상향하는 그런 주가 형성도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결국은 배당 성향과 5G 가입자 뭐 이러한 실적 베이스인가요? 일단 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업종이라는 점도 고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더 이상 정체되어 있는 그 섹터가 아니라 이제 실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쪽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사업 부분을 지금 자꾸 추가를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좀 공격적인 경향도 일부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이제 최선호 테마주가 어떤 게 될지도 좀 흐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업황을 본다면 통신주 중에서도 어떤 쪽을 보십니까? 사실 통신주 섹터를 좀 공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장비 쪽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게 맞고요. 좀 안정적이면서 좀 꾸준하게 수익도 좀 챙기고 이런 약간 채권 투자 개념 플러스 알파가 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통신사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보수적인 개념에서 통신사 쪽으로 일단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통신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SK텔레콤도 있고요. 네네. KT도 있고 LG 쪽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어느 쪽을 봐야 합니까? 뭐 SK텔레콤 점유율로 따지면 요즘은 또 많이 비슷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로만 놓고 얘기하면 SK텔레콤이 가장 이제 높은데요. 실제로 5G 가입자 수로 접근을 해서 보면 또 KT가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그러면은 일단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주가적인 측면, 배당 수익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은 좀 기업 분할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 분할이라든지 또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KT 쪽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타이틀을 정했을 때도 삼성전자는 팔아냈는데 사실 지금 신저가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 근데 이 외인들이 결국은 많이 산 게 이쪽 통신주 쪽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꼽아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통신사 쪽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신사업에 대한 기대 감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KT를 꼽는 이유가 유독 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5G 가입자 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가입 증가율도 높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신사업은 물론이고 자회사 쪽에 K뱅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말 기점으로 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 또 상장 추진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대표께서 배당 성향을 그 이익의 50%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로 보면 한 6%대 배당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6%의 배당 수익률하고 또 여기에 그 KT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전국의 요지에 그 우수한 우량한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될 수가 있죠. 제가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영동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위치하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 대충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이 송파 쪽에 송파전화국 부지를 갖다가 그 5성급 호텔하고 그 프라임 오피스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당초에 장부가 100억이었던 그 가치가 그 지금 감정평가 기준으로 8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4천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4천억의 가치가 증가한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그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예.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제 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거를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신주 중에서도 이제 KT 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통신 장비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 들어서 뭐 KMW도 있고 이너 와이어리스도 있고 장비 쪽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장비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부터는 좀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 초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의 3대 통신사들이 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단위가 수십조 단위입니다. 이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예.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5G 그 장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프론트홀 장비 쪽 이런 쪽이 먼저 나가게 되는데 예. HFR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작년 4분기 실적이 900억 이상이 나오면서 연간 2천억을 처음으로 넘기고 흑자가 150억 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후단에서 들어가는 그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이제 그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예. 매출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동안 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받기도 했고 뭐 그랬지만은 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이번에는 한번 그 장비 투자 관련해서 미국 쪽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 한번 지켜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뿐이 아니라 장비 쪽도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종목들이 좀 최선호 종목으로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사 중에서는 KT를 언급을 해주셨고 예. 장비 쪽을 보신다면 어디 쪽을 좀 많이 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실적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연말 수주 잔고가 작년 매출을 넘어서고 있는 HFR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HFR 쪽이요? 네. 실적도 잘 나와질 것으로 최대 예, 예. 실적도 좀 전망이 되시고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보였다 보니 아무리 추운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평가 매력 아직도 있습니까?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예.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분이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버라이즌이나 예. 티모바일이나 AT&T 이쪽 모두가 이제 수십조에 달하는 예. 그 투자를 발표를 했고 이미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단적으로 이제 HFR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예. 한 25% 정도 매출이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또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또 일궈낼 거로 보기 때문에 투자 초기라는 측면에서 보신다 그러면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와 HFR을 이렇게 또 꼽아 주셨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세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반대로 기관은 또 매도세를 나타내고 네네. 있고요. 자, KT 기술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한 매수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36,000원대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빠지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빠지기가 어려운 게 배당 성향이 일단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하단을 좀 지켜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KT가 지금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또 MSCI 쪽에서 지수 쪽에 이제 통신사 네. 중에 그 중국 통신사들을 제외하고 또 뭐 KT나 SKT 이런 쪽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 네. 역시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업 쪽에서는 물론이고 신규 사업으로 뭐 최근에 보시면은 그 KT 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그 드라마 제작 이런 컨텐츠 쪽에도 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위성 관련해가지고 위성통신 쪽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토지 개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뭐 단적으로 지금 그 KT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재평가하게 될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대 남짓인데 한 4조 5천억 정도의 평가 차익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업 가치로 따지면은 사실은 지금 3만 원대 있지만은 자산 가치로 보면 10만 원이 넘는 회사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익 꾸준하고 자산 가치 좋고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을 좀 향유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로 봤을 때는 아직 주가는 올라갈 게 더 많다. 이렇게 여지가 봐야겠네요. 충분하다고 여지가 충분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KT 오늘 1%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요. 36,150원 흐름이고요.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으면서 목표가는 한 45,000원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